라이언즈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경찰 야구단에서 제대하고 돌아온 투수 임대한이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구랑 좀 투수 같아졌다고 해야 되나? 원래 올라가면 거의 볼 빠른 야수가 던지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변화구도 그냥 터무니없는 것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강영식 코치님이랑 이한진 코치님이랑 상의하면서 원래 갖고 있던 커브랑 슬라이드랑 포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좀 이제 스트라이크존에 형성 많이 되고 이제 각도 좀 많이 좋아지면서 일단 전체적인 게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2년 전보다. 1이닝? 1이닝, 2이닝은 진짜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올라가도 불안하지 않고 약간 투수든 야수든 이제 마음 편하게 갖는 투수. 거기 경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진짜 너무 많이 피해라고 하면 되고 그냥 도움 많이 받았고요.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유승환 감독님, 강영식 코치님, 이한진 코치님, 그다음 포수로선 태군 형이 잘 이끌어줘서 저희 팀이 한해잘 흘러갔던 거고. 거고요.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그 다음 투수 중에는 성환이 형이랑 명찬이 형이 잘 끌어줘가지고 잘 다독여주고 이제 시합은 이렇게 하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요. 그 다음 저희 위에 이제 10기 형들 같은 경우에 대은 형이나 아니면 준표 형, 성민이 형 같이, 진우 형 같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 부모님이요. 이제 대구에 있다 보니까 집이 이제 서울 쪽에 가까우니까 벽제에 가니까 이제 부모님이랑 원래 대구에 있을 때는 자주 못 만났는데 이제 거기 갔을 때는 자주 만나고 이제 시합도 구경 오니까 조금 색달랐던 것 같고 부모님이 거기 있는 동안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원래 가기 전에 군대 가기 전에 오른쪽 무릎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조금 많이 좋아진 편이어서요. 부모님이 약도 지어주시고 홍삼도 지어주시고 부모님 노력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원래 떨어져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고맙고 맨날 연락 자주 못해도 계속 저만 바라봐 주시고 챙겨주셔서 많이 감사하죠. 야구로 잘하나 사람으로 잘하나 야구로 일단 잘한 다음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거 뭐지? 저는 일단 삼성에 그런 선수로 남고 싶어요. 지금 양준혁 선배처럼 전력 질주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선수잖아요. 대단한 선수. 그러니까 그냥 투수로서도 열심히 하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열심히 하는 선수로 성실한 선수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